자, 해운대 여중 학습지 단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영풀이죠. 요거 쌤이 원래 있던 원본에서 자 이거 암기를 위해서 다 지워놨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직접 한번 또 써보도록 합시다. 영영풀이 자이 영영풀이를 보고 오른쪽에 단어를 생각해서 이 단어 적절한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suitable for many uses 하면은 많은 용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적합한 다 용도라고 그러죠 이거를 다 용도에 또는 만능에 다 용도 자 그래서 인벤티 발명하는 것 on 고정장치죠 fastener 만능 고정장치 발명하기라는 제목에 자 고정 만능이라는 거, all purpose입니다. 그 다음에 to use, to로 시작한다는 거는 동사라는 거거든. 뭐뭐 하다. to use something, 어떤 거를 사용하는 거야. 또는 make something, 어떤 것을, 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번역, 뭐뭐 작동하게 하는 거.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어떤 것을 작동시키는 거. 자, 적용하다, 적용하다. or make something, 어떤 걸 작동하게 하는 거.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하다. 적절하게 사용하다죠. He wondered. 그는 궁금했습니다. If 뭐뭐인지 아닌지, he could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to make something useful. 자, 쓸모 있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그가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He could 자, 적용하다 apply APPLY입니다. 적용하다. 그 다음에 the hard, usually pointed part that cover a bird mouth. 딱딱한, 주로 뾰족한 pointed 부분인데 덮고 있는 cover 새의 입을 덮고 있는 딱딱한 뾰족한 부분을 우리는 부리라고 그러죠. 새의 부리. 부리를 비크라고 그러죠. 그는 연구했습니다. 좀더 많이 about the bird. 그 새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 길고 좁은 부리를. 자, 그다음에 the seed container of some plants which is covered in very small hooks that stick to cloth on or fur. 씨앗인데 the seed. 자, container 씨앗 컨테이너 용기 그릇 선플랜트 일부 식물의 자, 씨앗이 되는 그런 어떤 용기 which is covered 덮여 있는 굉장히 작은 갈고리로 that stick 달라붙는 옷이나 또는 털에 달라붙는 굉장히 작은 갈고리로 덮여 있는 자, 일부 식물의 씨앗 부분 자, 그는 봤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The bird, BURRS죠. The birds were stuck. 가시 식물이죠. 가시 식물이 붙어 있는 걸 봤다. 자, to make something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거. 특히 어떤 나쁜 일이나 즐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일어나게 하다. 동사죠. The new needle, 그 새로운 바늘은 will also less pain. 초래하다라는 단어. 초래하다. C로 시작한 단어. 뭘까요? Cause. 자, 더 적은 고통을 초래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the state, 명사죠, 이게. state 상태입니다. touching something. 어떤 것을, 자, touch, 건드리는 상태. 이거 접촉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Like a mosquito's mouth, 모기의 입처럼 it makes less 자, 우리의 피부와 더 적은 접촉을 합니다. 자, 그래서 contact. To move down through the air at a steep angle. 아주 가파른 각도로 공기를 통과해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가파른 각도로 공기를 통해서 아래쪽 내려가는 거. 자, 이게 뛰어들다. 다이빙 하다죠.
또는 그냥 다이빙하다 해도 됩니다. He saw the birds quickly. 그는 봤습니다. 그 새를 quickly and quietly. 그 새가 빠르게 조용하게. 자, 이 지각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 dive 또는 diving 뭐 이렇게 되죠. dive into the water. 물속으로 자 뛰어드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to cause someone to be very interested in something or someone. 자, 원인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거,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거. 자, 이거 보고 매혹하다라는 거죠. 매료시키다. 매료시키다. 를 뜻하는 이 단어, F로 시작하는 거, I am fascinated죠. fascinated. fascinated by this noodle cooling fan. 이 바늘 냉각, 자, fan. 팬에 의해서 나는 매혹되었다. 냉각 팬에 의해서. 그 다음에 a device 하면은 장치인데 사용되어지는 clothes, a piece of clothing. 자, 옷감을 닫기 위해서, 자, 닫아두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창문이나 자, 또는 진가방, 수트케이스, 서류가방, 기타 등등을 아주 꽉 닫기 위해서, 튼튼하게 닫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를 우리는 잠금장치, 고정장치 또는 고정장치로 일컫는 fastener죠. F-A-S-T-E-N-E-R. The fastener was not only strong, but also easy to use. 그 다음에 very smart or talented person. 아주 영리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 그러죠. Learning from nature's 배우기, 몸으로부터 자연의 천재성에서부터 배우기, genius. 자, 자연의 천재성, 천재성으로부터 배우기.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An animal with horns. 자, 혼 뿔이죠. 뿔을 가진 동물이야. 자, and a coat of hair. 머리카락이라는 코팅이 있는, 덮개가 있는. That lives wild. 야생에서 사는데, in mountain area. 산악지역이나 또는 it's kept, 길러지는 건데, 농장에서, which milk, 자, 그 우유나 또는 고기를 위해서, 고기용으로 농장에서 길러지는, 자, 뿔을 가진 동물. 뭐라 그런다? 염소라고 그러죠? 염소. I'm so fascinated by the fact. 난그 사실에 정말 매혹되었다. You lived like. 당신이 살았다. Alps에서 염소처럼. Got. 자, for 3 days, 3일 동안. An ache or pain in the head. 머리에 고통이나 통증을 우리는 두통이라고 그러죠. Headache. 'It often woke people up and caused.' 자, 그것은 종종 사람들을 깨우기도 했고, 그리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통의 원인. headache. 그러면 디자인되었다, 설계되었다, to go or move very fast. 굉장히 빠르게 가거나 움직이도록 설계된 거를. 자, 뭐라고 한다? 고속에. high speed라고 그러죠. 고속에. the high speed. 그 고속 기사는요, was first, 최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To make or do something the same way as something else. 자, 만들거나 하는 거 어떤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모방하다죠. imitate. Some scientists made this new needle by imitating. 자, 전치사 by ing죠. imitating a mosquito's mouse. A rise in the amount. 자, 그 양에 대해서, 양이 이제 자, 올라가는 거, 높아지는 거, 숫자가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상승, 증가라는 거. The sudden increase. 자, in air pressure, 공기압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To give somebody the idea. 누군가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야. 어떤 것에 대한 아이디어. 특히
어떤 예술적인 거 또는 that shows imagination 상상력을 보여주는 자 그런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거 영감을 주다죠. inspire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다른 발명가들한테 영감을 주었다. 과거 시제로 가자면 inspired 하면 되겠죠. Long and not wide. 길고 폭이 넓지 않은. 자, 이거를 좁은이라고 그러죠. 좁은. You know that some bugs. 너는 알고 있다. 자, 일부 벌레들은 can sleep. 미끄러질 수 있다. 좁은 공간 속으로. 그렇지 않냐? 좁은. Narrow. A very thin, sharp leaf. 아주 얇은, 날카로운 이파리야. That grows 자라는. 자, 일부 나무에서 자라는 얇은 날카로운 이파리를 우리는 자, 이 식물의 가시나 또는 바늘이라고 그러죠. 바늘 또는 가시. 자, one had many 하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작은 가시들을 needles. many 들어갔으니 복수로 들어가죠. like a dozen of birds. 버드와 가시 식물과 같은 조그만 가시들이 많습니다. To become aware of something, 어떤 거를 알게 되다. 또는 어떤 사람을 by seeing,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알게 되는 거를 우리는 알아차리다죠. He noticed.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The end of the bird, 가시 식물의 바늘의 끝부분이 자, 일직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to design something 뭔가를 디자인하는 거다. 다시 한번 또는 다르게 디자인하다. 다시 디자인하다.자, 그는 the front of the train 기차의 앞부분을 다시 디자인했습니다. 모방함으로써 새의 부리를 모방함으로써 redesigned. 어 패시지 자 어떤 통로인데 goes under the ground 땅 아래에서 아래로 지나가는 그런 통로를 우리는 터널이라고 그러죠. The train entered the tunnel. 기차가 터널을 통과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not useful. 자 쓸모 있지 않은 이걸 보고 useless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a part of an animal's body 동물의 몸의 일부인데 that is used for flying or gliding 사용되어지는 건데 비행이나 자 글라이딩 활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동물의 신체 일부를 우리는 날개라고 그러죠. 아이고 해 날개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되겠네. 쓸모없는으로 보고 they can both glide without 그들 둘 다가 활강을 할수 있습니다. 날개가 없이 without wing 떠다니다라는 거. 자, in space 우주에서는 it keeps things from 그것이 어떤 것들을 사물들을 keep 다음에 from이라 막다라는 거죠. 자, 사물들이 떠다니는 걸 막아줍니다. from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들어가죠. floating. 그 다음에 뭐뭐를 찾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는 수고인데 자 플러팅 플러팅 어웨이입니다. 플러팅 어웨이 자 찾고 있는 one of engineers 자그 기술자 중한 사람이 was watching a bird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가 식사 자 먹잇감을 찾는 곳을 in search of죠. In search of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 think that 나는 생각한다. There is nothing useless.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됐죠? 자, 그다음에 word test에서 퍼즐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을 연결하고 단어를 찾는 우리말의 뜻을 골라봅시다. 자, 이거는 직접 이제 여기서부터 다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 이것도 문제를 직접 다 풀고 이것도 자, 보니까 직접 할수 있는 부분들이요. 안 되는 건 쌤한테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 또 있네. 단어가 사과 단어구나. 이건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과 단어는.
됐죠? 자, 남은 문제는 다 직접 해결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